철견 임의하면은 금준 옥기니라. 본 채자리의 이와 미를 확철하게 본다라고 하면은 철견 임의하면은 금준 옥기니라. 금으로 만든 황으로 만든 북이요 옥으로 만든 배틀이다. 우리가 묵을 성취하고 조와 함께 쌍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 마음 속에서 마치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는 그 과정이 황금의 북으로 옥으로 만든 배틀 위에서 만다라를 짠다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이 중국 그 육조 스님 제자 중에서는 청원행사라는 걸출한 제자가 있었고 남학해양화상이라는 걸출한 제자가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양자강을 그 북쪽 서쪽으로 해가지고서 청원행사의 선풍은 양자강 북쪽에서 꽃이 피고 이 남학해양화상 밑에는 마조도일 중심을 해가지고 양자강 서쪽에서 이 선이 꽃이 피는 겁니다. 근데 이 조동정은 청원행사 약산 유엄해가지고 동산 양계화상 때 조동정이 형성이 돼가지고 쭉쭉쭉 내려오다가 송나라 때 지금 이 갱기선사의 때까지 내려왔고 이 묵조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 한국의 선불교라는 그 뿌리를 이루고 있어요. 또 한국에서 이 가나산 계통에도 묵조선이 뿌리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황족 출신 도갱선사가 중국에 가지고 갱지선사의 어떤 저런 그 묵조 사상을 천동산에 가가지고서 배워가지고 일본에 와가지고 이 묵조에 대해서 약간 변형시킨 그 가나선하고 이렇게 믹사를 시켜서 일본 특유의 또 선풍을 집대성을 해요. 그 일본의 도갱선사는 지금 7, 800년 전 일본의 선풍을 좌지우지한 어른인데 굉장한 분입니다. 예, 굉장한 분인데 이 갱지선사 어록에 대해서 우리 본질을 갱지선사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호홍무한대 조문상득이라. 그 하얗고 부드러운 녹이 티끌 하나 없는데 조문석득이라. 그 옥에 글자를 새기려면 옥이 원래 가지고 있는 온유한 푸근한 하얀 맑은 그런 기상을 죽여버린다. 갱지선사는 호홍무화, 하얀 옥은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티가 없는데 하얀 옥이 원래 아름답고 원래 착하고 원래 그 모습이 당당하고 예. 그래서 제가 우리 돼지행 손자 이름을 내가 붉은 옥경 경호라고 지어줬어. 이름값을 그놈이 하려는가 모르겠어. 이름값을 하려면 이제 할매가 불법 공부를 많이 하고 이제 어미가 불법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제대로 이제 아름다운 작품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될란지 모르겠어. 호기 무한대 조문상득이라. 문장을 조자 아름다운 옥에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산수 그림을 그린다든가 뭐 하다 보면은 상덕이라 원래 그 온유한 따뜻하고 윤택하고 차가운 그 어떤 긴장의 본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다. 조심스러워야 되겠죠. 에? 우리 본래 마음이 본래 청정해서 본래 구족되어 있고 물들지 않아가지고서 철저히 청정했다는 그런 인식의 바탕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본래 마음 놔두고 객관적인 어떤 대상을 능소를 갈라가지고 대상을 추구하고 본다든가 한다라면 원래 본래 모습을 망각해버리고 딴짓거리 하는 말이야. 그때 불교를 잘 믿어야 된다 이 말이야. 에이? 내가 항상 얘기하는 소리지만 예. 널 만들고 무당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파야 신명이 난다 이 말이야. 왜? 거리가 생기니까. 예. 그 합천 같은 데는 그 제가 잘 알지. 널 만든 사람 영감쟁이들 오니까 동네에 네 명이 차례차례 죽을 네 명의 영감인데 올 겨울에 두 명은 죽어야 너를 팔아먹는데 안 죽는다 이거야.
그 사람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오. 직업이 그렇게 되니까 그러지. 예?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오. 그러니까 직업을 잘 택해야 돼. 직업을. 익히기를. 익히기를. 그러니까 선지식을 만나라. 관세음보살을 만나라. 그렇잖아요. 예. 화살을 만드는 사람하고 방패를 만드는 사람하고 화살 만든 사람은 나쁘고 방패 만든 사람은 착한 게 아니에요. 업을 그렇게 익히니까 그렇지. 누군들 사람 죽이려고 그러겠어요? 저, 예. 업을 잘 지켜야 돼. 조문상덕, 문체를 새기려고 다다 본래 덕을 잃어버린다. 예. 원래 그 모습. 그러니까 경지선사는 일반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은 다 창고에 걷어들이려고 하지만 경지사상 그러질 않아요. 늘어나. 전체가 내 살림살이니까. 에? 전체가 내 살림살이니까. 일반 사람들이 좋은 물건을 하나 생기면은 저 산꼭대기 하더라도 감춰놔두고 연못 속에다 감춰놔둔단 말이에요. 그것도 불안해가지고 잠 못 잔다 이 말이에요. 에? 왜? 힘 있는 사람이 가서 넝큼 다 짊어지고 가버리면은 장자에 그런 얘기가 나와. 좋은 배를 하나 구했는데 너무 아까워서 산꼭대기에 갖다 놔두라고 또 불안하고 연못 속에 감춰놔라 불안하고 힘센 사람이 냉큼 가져가 버리면 끝난 거. 예. 내 마음 가운데 감춰라는 것이요. 내 마음이 우주보다 더 큰데 내 마음 속에 딱 감춰놔면 그득하니 안정이 생기는데 그걸 그냥 남이 안 보는데 차별의 세계에 그냥 어디 갖다 놔가지고 불안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예. 나도 보시를 돈백만 원씩 이렇게 타면은 책상 안에다 집어넣다가 저 사전 쪽에도 집어넣다가 그게 집어넣으니까 시자가 스님 그거 뭐냐고 그럼도 엉큼한 놈이야. 그래서 야 임마 그 뭐야 만장해더라고 감치기를 소홀히 하다가 이놈아 도둑 가리킨다고 이건 내가 보시금 책상 위에 놔두면 누가 학인 중에서 훔쳐가면 그건 도둑 가리키는 거 아니냐. 난 도둑 안 가리키해서 이렇게 숨겨놓는다. 네. 깨닫는 이 근본 문제의 경지선사 철학은 그렇질 않아요. 가을을 해도 푹 익도록 들판에 내도 네. 그런 사상이라. 네. 그러니까 적정에 빠져 있다, 퇴형적이다. 자, 가나선 쪽에서 막 대선사는 썩은 갈탈지 같이 썩어버렸다. 막 이렇게 막 비방을 하고 막 화살을 벗는데 결국 그렇게 그래도 대에는 경지선사 죽을 적에 뒤치다거리 다 해주고 49제 법문까지 해, 법상에 올라가서, 대선님은. 천동산 그, 저쪽 절강성 영파 쪽 천동산에 가니까 도겐선사가 이 경지선사 피문에 예, 그 비를 세워주면서 일본에 일본 조동동 계층에 왕래가 많은데 그 비석에 이 글이 새겨 있어요. 예. 경지선사는 호옹무가라 맑은 옥은 티가 없어. 조음은 그걸로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그 자체로 아름다워. 그게. 예? 그 자체로 왜 자꾸 뭘 그냥 이걸 어떻게 팔아먹을까 뭐 어쩌까 별별 궁리하다 난중에는 뭐 새기고 다 작품 베려버리잖아. 에? 작품 베려버려. 에. 그렇지만 도라고 하는 것이 최원 선생 같은 그런 소동파 같은 문장을 만나면 이제 도인은 도인의 세계가 살아나. 에. 도를 깨닫고 도와 더불어 산 무수한 부처님 선사들이 많이 갔지만 문장을 제대로 못 만나니까 그 도가 역사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혹이 아무리 티가 없이 아름답지만 탁마해가지고 임자를 만나야 층이 그 빛남을 더한다. 우리가 이 경지선사의 살림살이에 가지 못한 사람은 저 경지선사 말 저런 말 들으면은 너무 고요한 데 빠져버리고 너무 처형적인 맛에 그것도 하나의 어떤 의미가 조금 감이 같아. 너무 자기 본래의 모습 본래 청정한 모습 너무 그리고 현실을 무시하고 이상에 빠져버린 그런 어떤 그런 것 함정이 조금 파 있는데 도겐선사가 이제 이 말을 하니까 같이 쌍포로 이렇게 빛이 나는 거예요. 응? 아무리 좋은 옥이 있다고 하지만 임자를 만나서 쫓아가지고 아. 갈아가지고서 작품을 새긴다면 더 아름답다 그런 얘기지. 예. 그러니까 사삼비명에 보면은 예, 우리나라 국보 사삼비명에 보면은 저 쌍계도 진감선사라든가 저쪽에 이제 예, 저쪽에 이제
무렴 스님이, 무렴, 이쪽 충청도 무렴 스님이라든가, 이제 또 봉암사 지정국사라든가, 그런 분들이 역사에 묻힐 어른이지만, 최고원 선생을 이제 만나니까, 그런 도가 살아가지고, 우리나라의 금수각으로서는 최고의 국보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문 석덕할까, 겁낼 것이 아니라, 임자를 만나가지고 탁마해가지고서 작품을 이룬 빛나는 빛이 더하다. 그런 얘기야. 우리가 아무리 내가 본래 청정하다고 외치고 해도 그 실천이 안 따르면은, 아무래도 그게 병이 하나 붙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탕마증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쫓아 의미가 있고, 조문상등이란 말은 무기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말은 같이 그렇게 쌍으로 어울리면은 더 아주 현란한 맛이 나지요. 그러니까 철견이미하면은 금준옥기니라. 금으로 만든 황금의 북이다. 황금의 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비해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가지고 차별적인 세계에 걸림이 없이 무해자지하게 살아나가는 완전한 그런 차별의 모습이 황금의 북이죠. 북은 왔다 갔다 하니까 이렇게 하고 덜그덕 자고. 저는 배 짜는 거 봤어요. 이렇게 하다 또 덜그덕 자고. 배틀이라고 하는 것은 옥으로 만든 거니까 아주 고요한 상태니까 묵에 해당이 되고, 묵과 배틀과 북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어울려야 작품이 되지, 북 따로 있고 배틀 따로 있으면 그건 작품이 나오질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황금의 북하고 배틀은 그 우리가 얘기할 때 씨와 날, 날과 씨, 그 관계를 그렇게 표현한다 이 말이야. 불교를 알면은 이 세상에 모든 건 내비릴 게 없어요. 내비릴 게 없어요. 총장님 똥도 내비릴 게 없어요. 내비릴 게 없어. 철견 님이 하면은 내 일상생활이 황금으로 만든 북이요, 옥으로 만든 배틀이다. 우리 마음의 세계를 북과 배틀에 저렇게 형이상학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따로 배틀이 있고 북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숨을 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또 쉬고 내쉬고 내쉬고 쉬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시와 날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배를 짜고 열심히 사는 것이 차별의 세계입니다. 정편완전의 명암이인이라. 정편완전. 이건 이제 그 동산양계화상 조동정의 오해에 관계되는 건데,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비어버린 절대 어떤 그 평등한 세계, 평등, 절대 평등의 색을 정으로 표현하고, 편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의 세계. 그러니까 이 정과 편, 편과 정, 이것은 조동정의 근본 뿌리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게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편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삼라만상 차별의 세계에 절대 평등의 이치가 묻어 있고, 절대 평등의 속에 차별의 이치가 묻어 있다. 금강경에 참된 비어버린 자체에서 일어나는 것을 묘이라 그러죠. 비어버려. 그렇죠. 응무소주 이생기심. 비어버린 상태에서 걸림이 없이 차별세계의 그 마음을 쓰는 것이 이생기심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치 그 모습은 뭐냐. 밤하늘에, 밤하늘에 기러기가 소리를 지르고 올라가는 모습. 그 억지로 오르는 것이 아니죠. 기러기 보고 한번 물어보세요. 억지로 오르는가. 자연적으로 우러나오는 소리. 그러니까 이 철견님이하고 금준옥기에 있을 적에 이것은 정과 편이 완전하게 구름이야. 안가밖에 살림살이가 그렇다 그 말이죠. 명암인으로다. 명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의 세계고, 암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이 끊어진 절대 평등의 세계. 차별과 평등이, 차별과 평등이 정과 편과 같이 그렇게 어울려졌다. 묵과 조, 조와 묵관계.
이게 좀 근본적인 의미인 거지만, 금강경을 읽으면서 진공, 묘용, 묘용, 진공, 진공, 묘유. 그렇게. 내가 오래 데리고 산 쌍계사 총무가 묘유인데, 어디 가면 사사건건이 일을 저질러요. 그래서 너는 다시 진공으로 돌아가라. 진공으로 돌아가라. 불교에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비어버리는 쪽으로 보고, 비어버린 1번 쪽으로 삶을 사지 말고 다시 백척간두에 진일보하라는 것은 차별적인 세계에 비어버리는 공간이 매끈하게 같이 조화가 돼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예? 진짜 그런 실천을 하려면은 시장바닥으로 내려가서 시장바닥의 사람들하고 함께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원효사상이 값지다는 겁니다. 원효스님 얘기가 지금 대두된 게 값지다는 거예요. 의무 능소여. 내가 차별의 세계에 명과 암과 정과 편 속에서 생활을 하지만 능과 소가 끊어졌다. 능과 소가 끊어졌다라는 것은 내 주관과 객관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불교 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그것마저 소멸돼버리고 깨끗하다 말다 하느님이다 나다 어떤 그 차별의 세계를 갈라놓는 그 자체도 소멸이 되어버려야 비어있는 자기 모습으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그것의 능소가 끊어진 경기라 그래요. 에? 우리가 주인공이고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느님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이고 내가 있기 때문에 석가모니 관세음보살 다 존재하는 것이지 내 존재의식이 완전히 말하자면 동로되어 있기 때문에 차별의 세계에 응하는 것인데 모든 것이 다 나로 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에.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화엄경에서라든가 법화경에서는 이 내 털구멍 하나 속에 삼천대천세계가 다 들어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이 우주로 이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우주가 하나의 우리가 사는 이 모습의 영상이라고 하면 한다라면 우리 법계의 내 마음속의 법계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핵심 자체가 영상을 여일 수가 없듯이 영상 자체가 바로 법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열반이다 부처다 금강경이다 화엄경이다 이렇게 강의를 듣고 이 얘기를 하지만 지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는 여하에 따라서 조금씩 얻어가고 살림을 사는 것이지 한 군데 집착해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묵과조 관계는 능과 소가 끊어져 버려야 돼. 둘이 하나 천체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시 해오로다 능과 소가 끊어져 버렸을 적에 그때에 바로 회오가 되는 것이다. 이게 전문적인 모두 수로들인데 회오. 회오라고 하는 것은 모두 서로 같이 살아도 부딪히지 않고 원륭하고 무해하다는 것을 회오라 그래요. 예. 네. 화엄경 이치야. 회오. 회오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죠. 회오. 서로 만나되 서로 걸리지 않고 서로 자제하다. 그런 얘기들. 우리는 여기에 앉아서 다 각기 다른 모습들이 금강경이라는 대화를 나눈 조건하에 다 모여 앉아 있는데 하나의 금강경이라는 데에 차별적인 것이 전부 이게 뭉켜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걸로 우리는 다 만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끝나고 나면 각기 다 헤어지는 것이 불회오예요. 불회오. 예, 불회오요. 회오란 말은 2와 4가 함께 어울리고 4와 2가 같이 어울려서 자제하는 것을 회오라 그래요. 네. 우리가 수행을 해서 공부를 해가지고서 내 마음의 세계가 현실로 그렇게 조화가 안 되면 회오가 안 되는 것이죠. 불회오란 말은 각자 스스로의 독특한 살림을 사는 것, 그 자체. 풀은 풀대로, 강은 강대로, 돌은 돌대로,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여자는 이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각기 독특한 부처님의 모습을 지살림을 사는 것을 불회오라 그래요. 능소가 없고 끊어져 버린 데는 그것은 그때에 이와 사가 걸림이 없는 회오의 관계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회오의 관계. 네. 그때에 회오가 돼버린지라.
음선견약하고 과도독과로다. 선견약을 마시고 마스렴 자, 도덕의 북을 과침이로다. 설산에 그 선견초라는 풀이 있는데, 눈으로 보면 눈이 청정해지고, 맛을 느끼면 맛이 청정해지고, 손으로 만지면 우리 몸뚱이가 청정해진다고 그래가지고, 묘한 약이 있어요, 선견. 그래서, 그것은, 만지고, 보고, 듣고, 먹고, 되지리면은 다 청정한 쪽으로 환연이 되어버린다는 약입니다. 요즘 저 뭐, 히말라야 석청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스님이 한번 죽었는데, 스님들이 이제 마누라를 데리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다 단순해. 좋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퍼먹어버린단 말이요. 예. 히말라야 석청 먹고 그 일 한참 할 곡성 태안사 주의심이 죽어버렸는데, 나도 그건 반컵 먹고 약간 명연현상이 일어났는데, 나보다 욕심이 많은 종편은 공짜라고 두 컵 먹고 그냥 밤새도록 생똥 싸고 그냥. 예. 히말라야 석청이 요즘 그렇대. 근데 이 설산에서 나는 선견초라고 하는 것은 먹든지 보든지 만지든지 하면 청정해져 버려. 맑고 깨끗해져 버려. 그러니까 여기에선 선견약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의 세계에 걸림이 없는 청정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조자, 빛을 조자. 보고, 느끼고, 부딪히고 하면은 다 모든 것이 내면의 맑은 모습이 승화가 돼가지고 일어나 버려. 얼굴만 한번 봐도 그냥 푸근하다고 그러잖아요, 애인들끼리는. 얼굴만이라도 한번 만나면 푸근하다고. 이 도독고라고 하는 것은 선견의 약을 먹고 도독의 북을 친다. 이 도독이란 맛은 그 제석천왕이 있는 그 제석궁에 이 독을 바른 북이 있는데, 이 북을 한번 치면은 듣는 사람들이 전부 목숨을 잃어버리고 죽어버린다 그래요. 이 도독고라고 하는 것이. 독을 바른 북을 치미로다. 그래서 이 도독고라고 하는 것은 선방의 조실 스님들이 쓰는 상식적인 이 칼자루입니다. 내가 이 도독고를 한번 치게 되면은 누구들이 생명으로 여기고 있던 망상, 분별, 탐진치는 쌍거리 생명을 잃고 목숨을 잃어버린다. 그런 놈이에요. 이걸 들으면 그냥 본래 자기가 살던 모습이 죽어버린다고 하니까 그냥 무슨 또 금방 뭐 목숨이 달아난까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본래 모습으로 살면은 도덕고가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지만 이 도덕고 소리고 들으면 망상이 다 죽어버리고 탐진치가 떠나가 버리고, 이 선사들이 쓰는 문자예요. 의지함에 능과 소가 없어져 버리는데, 그때의 해오의 살림살이가 냉큼 닦아온다. 이와 사에 걸림이 없는 해오의 살림살이가. 그때 되면은 차별의 세계의 모습을 띄울 적에는 전부 청정한 모습으로 전체가 다 한 살림살이로 환호가 돼버리고, 또 한편으로는 독을 바른 북을 치게 된다면은 우리의 생명이, 그동안 생명으로 여겨왔던 분별망상 생명이 다 여기에는 죽어버린다. 그러니 해오저시의 살할제하로다. 해오할 때에 일상생활 속에서 죽이고 살리는 살림살이의 열쇠를 내가 갖게 되는 것인데, 문이 출신이여 지도 결과로다. 그 문 속에 출신이여,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집 문 속에서 내가 내 몸을 밖에 나가며, 내 몸을 밖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집에서 내 문을 내가 밖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안과 밖에 살림살이의 어떤 차별의 세계에 나온다는 그런 뜻이지, 남의 집에서 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 내가 갖추고져 있는 내 문 속에서 내 모습을 드러낼 적에, 지두 결과라 나뭇가지 머리에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다. 그것도 이제
차별의 세계 원래 우리 본래 모습을 묵과 조, 조와 묵을 통해서 그렇게 해오열적에 사활이 내 칼자리에 다 있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이제 요걸로 끊고, 묵조명은 이걸로 끊고 하도 어려운 얘기라서 모두 그냥 눈빛을 보니까 긴가만가, 긴가만가 그랬었는데, 이건 많이 읽어야 돼. 예. 예? 그래서 이 묵조명은 이 경지선사가, 예, 자기가 묵과 조, 조와 묵의 살림살이를 이렇게 운자를 저렇게 달아가지고, 예, 글 한 글구 속에서도 묵과 조, 조와 묵, 묵과 조, 조와 묵, 그 둘이 아닌 관계를 저렇게 이제 명으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노래를 했는데, 저걸 좀 반조를 해가면서, 저건 아마 한번 애워보세요. 예, 저, 여기 한 3분지 1 조금 더 있는데, 한번 내어보시고, 예. 안 외워,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이제 안 외워지면은, 송곳으로 머리를 좀 뚫으세요. 예. 송곳으로 머리를 좀 뚫으셔가지고, 예. 한번 내어가지고, 예. 한번 살아가는데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야부. 설륜들 향 삼마쳐간고 설사 있다고 한들 어느 곳을 향해서 써먹을 건고 부처님이 비유하건댄 몸이 수미산만큼 크다라고 하면은 너 뜻에 어떠하느냐 크다고 하겠느냐 수보리가 말하기를 부처님이 수미산 얘기는 모습이 아니라 모습이 없는 자체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몸이 아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크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커도 큰 것이 아닙니다. 예, 티끌보다 더 적은 것이에요.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크다는 겁니다. 예, 그런 비유로서 예, 부처님은 보신부를 갖추신 분이 아니냐. 보신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이 볼 적에 수미산 같이 그렇게 크고 공덕이 많은 것 같지만 그 보신불 자체도 없는 것이니까 보신불이 그렇게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야. 예. 없애버리는 그 얘기가 꼭 천재가 돼야 돼요. 예. 꼭 천재가 돼요. 공부하는 데는. 그 얘기입니다. 야부가 그 얘기를 듣고 씹습니다. 예. 부처님은 비유도 참 거칠게 든다. 어떻게 그렇게 수미산만큼 크다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설령 그만큼 크다는 그런 인간이 있고 보신불이 있다 하면 그거 어디다 쓰려고 그런 소리를 뭐 그렇게 하시느냐. 그 얘기입니다. 예. 말씀 자체가 야부가 들었을 적에 좀 멋들었다는 겁니다. 예. 멋들었다는 거예요. 뭐야, 저, 뭐, 그린마이닝가 볼 때, 그, 전 커피가 그렇게 등치가 크잖아. 응? 예. 커피가. 예? 예. 그 영화를 보면은, 악한 거하고 선한 거하고 극단적으로 나와. 불교에서는 극단적으로 나온 건 그 피하는 거예요. 예? 항상 중도지. 예. 결국, 극단적으로 가는 사람은, 착한 사람은 악한 행동한 것을 못 보고, 악한 짓 하는 사람은 착한 행동을 못 보잖아요. 그 그린마일 레일 속에. 결국 같이 그것은 죽고 사는 그 어떤 그 형의 틀에 같이 모이잖아요. 그건 똑같은 겁니다. 선과 악을 꼭딱실이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선 쪽이나 악한 쪽이나 살림살이가 똑같이 집착한 건 하나라는 거예요. 예. 불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미워도 그걸 자기 모습으로 봐야지 그걸 꼭 죽여가지고 미운 사람을 해결해내는 그런 불법은 없어요. 예. 그걸 전체 자기 모습으로 봐야 돼요. 아이 요즘은 이렇게 보면은 착한 놈보다도 약간 못된 놈들이 더 매력이 있어요. 착한 놈 저놈은 언젠가 발동 걸리면 나쁜 짓 할 소재가 안 보이니까 잘 살려고 한 놈들은 아주 그냥 골치 아프더라고. 대강대강 살라 그래. 잘 살라고. 예. 그러니까 수미산만큼 큰 사람이라고 보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크다고 하겠냐 이런 말씀을 하니까 야부 스님의 부처님 말씀이 걸린다는 거예요. 영감 그 큰 몸뚱이 들고 일어나는데 그 큰 몸뚱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 말해보자면 의뢰해서 말해보자면은 이 뇌자는 의뢰해서 그 부처님의 말씀을 파고 들어가 보자면은 그 설이 예, 하머스님은 그 야부스님 말을 통해 가지고서 부처님의 그 수미산만큼 크다는 그 얘기를 한번 의뢰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면은 그것은 토각과 같은 소리요. 이 세상에 그런 큰 몸뚱이는 있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토가 구모 토가 토끼뿔이 없지요. 토끼뿔이 없지요. 구모 토각과 같거니 설륜들 설사 있다 한들 어느 곳을 향해서 그 사람을 써먹어야 되겠느냐, 되매겠냐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 하신 말씀은 야부 스님에 좀 거슬린다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한 물건도 없다는 쪽으로 얘기를 했으면은 더 멋이 있는 것이 아니냐. 대홍염리의 난정물이라 큰 불꽃 활활 타는 이글거리는 속에는 난정물이라 물건이 머무르기가 어려운 것이다. 물건이 머무르기가 불이 이글이글 거리는데 뭐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불 속에 다 타버리죠. 다 타버리죠. 그러니까 없는 모습으로 되돌려 버리는 것이 이 말의 정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우리가 없는 모습으로 돌려버렸을 적에 비로소 모습이 크게 드러난 것이지 있는 모습 그건 아무리 커봐야 그건 한계가 지어진 거니까 의미가 없는 것이요. 예. 의파 수미 자 환구하니 예, 수미산을 잡아서 큰 환구 몸뚱이를 지으니 넉넉히 그대에게 말해보니 담이 크고 다시 마음이 멋스럽다. 그 큰 물건은 수미산같이 큰 물건은 쓸개 담이 아무리 크다 해도 작품치고는 너무너무 엉성하다. 너무너무 엉성하다. 짜임새가 없다. 그 말은 짜임새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강경에 비어있는 공 속에는 일체 어떤 물건이라고도 존재시켜서는 안 되고, 막, 비워버려야지. 비워버린 쪽에서 우러나와야지. 이게 묵과조가 그 관계 아니에요. 우리 목전에 천만 가지를 손으로 가리킨다 하더라도 나는 그 가운데에 하나도 또한 없다라고 말하겠노라. 부처님이 수미산 얘기를 들고 나오니까 그 수미산 같은 큰 물건이 있는가 또 중생들이 의심을 낼까 싶어서 그 말씀에 야부스님은 보완을 해주는 겁니다. 큰 것이야말로 거짓말이다. 원래 없는 것이 큰 것이다 이 말이야. 원래 없는 것보다도 더 큰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허공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구라든가 우주라든가 뭐 허공은 절대의 모습을 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다 포용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모습이 참으로 비어있기 때문에 삼천대천세계 모습을 우리 눈은 다 몸에 담는 겁니다. 없는 것이 큰 겁니다. 예, 있는 것은 그건 한계고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 여 수미산이라는 얘기는 야부스님의 말씀이 보완이 돼야 된다. 예, 그런 말씀을 보완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변 종찰이 입이어다 문득 이 얘기해주는 속을 향해서 들어가야 되는지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상태의 그 살림살이가 가장 소중한 것이지 부처님이 보신불이 위대하고 화신불이 위대하고 뭐 사가가 위대하고 뭐하고 그걸 얻으려고 깨치려고 하면 또 하나의 그건 함정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깨든 적도 없고 중생 49년 설로 본 적도 없다. 그렇게 원천봉쇄를 해버린 겁니다. 대신을 설 비신이여 수미상같이 큰 많은 몸뚱이를 몸뚱이 아니라고 설하며 몸뚱이 아니라고 말하며 몸뚱이가 몸이 아니기 때문에
심담이 대추생이로다. 그 큰 몸뚱이는 마음과 담이 대추생이로다. 얼마나 거칠고 클 것인가. 다행히 몸만이라고 불러 지으니 설사 이 몸이 이 몸을 불러서 이 몸이라고 진다 할지라도 나는 토끼털이 토끼털이 눈에 꽉 찬 모습이라고 말하리라. 전부 거짓말이라고 말하느라. 그런 얘기지. 엎드려 청하노니 모든 사람은 모름지기 이 속을 쫓아서 모습이 없는 쪽으로 쫓아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화심불을 성취한 그런 적도 없다. 한불의 그 자리는 텅텅 비어서 비어있는 존재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행여나 하나의 생각을 내가지고서 부처님의 세계에 얻었다 잃었다 취했다 설했다 그런 얘기하지 말지어다. 그러면 여기서 그만 마칩시다. 예. 경기선사 그 묵조 명하는 쪽으로 다음번엔 그 뒤에 다 하면 되겠고 예. 그 얘기를 하니까 좀 이해가 됩니까? 묵조명 얘기가 됩니까? 예? 예. 그러면 이해가 된다라면 굉장히 우리 불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셨다는 건데 뭐 이해가 된다는 쪽으로 난 또 쏘가 넘어가고 예, 그 뒤에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앞에 부분에 한 몇 턱 해보세요. 그건 몇 자 안 되니까 우리 총장님도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안 들어가면 막 송곳으로도 뚫으시고 예. 남는 건 그것뿐이에요. 이제 연세만 해가지고 공부하시면서 맑게 깨끗하게 자식들에게 이 몸을 맡겨야지 그저 뭐 딴 거 뭐 하고 되지도 않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금강경 공부하다가 오신 그날부터 이제 걸린 겁니다. 잘 걸렸든지 못 걸렸든지 예. 감사합니다.